기름이 떨어졌네. 기름이 떨어졌네. 벤 위에 한번 기름 넣읍시다. 네. 어떻게 벤 위에다 고급류를 넣을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급류다. 벤 위에다가. 네. 네가 넣어줄 거야. 자, 벤 위에 기름 들어갑니다. 벤 위. 이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오리지 기름집이? 어? 기름집이 있네. 바로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뭐래? 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아, 일로 오는 건가 보네. 아, 주유구가 맨날 수입차만 타시다 보니까 이제. 아, 주유구 이쪽에 있어? 네. 왜 그런 거지, 그게? 자, 벤유 셀프 주유하기.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열리는 거지? 보통 이렇게 하면 열리지 않아? 아, 여기 있구나. 야, 이런 게 있구나. 어, 그래도 안 열리는데? 아,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요? 아, 야, 열렸어, 열렸어. 야, 굉장히 어렵네, 국산차. 어, 이건데 뭐지? 디젤인가? 야, 디젤인가 이거? 야, 벤유 뭐야? 디젤이야 뭐야? 나 몰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냄새 좀 맡아볼게. 휘발유야. 냄새 맡아보니까 얼마 나올 거예요? 2만원. 보지마! 할부. 어, 6개월. 6개월 할부. 야, 6개월 할부를 느꼈어. 야, 근데 이거 해가지고 조회수 나올까 이거? 벤틀리 하더라도 나오지도 않던데. 어. 어이구. 야, 2만원치 넣습니다. 어유, 잠깐. 야, 딱 나랑 어울리지? 어? 야, 딱 나랑 어울리는 차 아니야, 이거? 오. 야, 2만원 금방 했는데, 이게 벌써 끝난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야, 팔아야겠다. 야, 벌써 끝났어? 끝났어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이거 보니까. 어. 야, 12리터 들어갑니다. 12리터? 어, 자. 자, 가자, 이거. 컨텐츠 끝. 네. 어. 되겠어 이거 컨텐츠가? 이거 근데 어떻게 닫히는 거지 이거? 아, 씨, 뭐 어떻게 닫는 거 이거? 아, 닫혔다. 그래, 이렇게 닫는다. 끝.